오늘 주기도문 강의 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열는 축복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바대로 많은 환난과 문제들이 사실 죄에서 비롯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사는 죄인들이 있을 뿐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의 의미가 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회개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함으로 그 증거를 보여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읽으셨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오해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도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죄진 사람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 나도 용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권리 주장, 이게 오해죠. 두 번째 오해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 용서함의 방법론. 저 사람 도무지 내가 용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낭독할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내 죄 용서함 받기 위한 방법론으로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 뒤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함받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사람 사이에서 용서도 있어야 되고 또 회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잘 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죄가 생각나면 가슴도 아프고 죄송하고 그래서 슬픈 마음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누구랑 막 또 다투고 와서 마음이 많이 상한 분들, 형제와 자매들, 가족끼리 또 성도들끼리 다투고 와서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장이 되지 않,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놓고 막 기도할 때 회개가 나오고 용서할 마음이 나오고 사랑할 마음이 나오는데, 웬일이 이제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너무 두 분 다 충성스러운데 두 분이 아주 그렇게 싸워요. 너무 오래 싸우니까 먼저 목사님이 이분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집사님이 그래도 선배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면 안 될까? 듣다 보니까 아니 그 후배 집사님이 더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후배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듣다 보니까 집사님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먼저 가서 그래도 그래도 언니니까 먼저 가서 미안해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 나보고 순교를 하라 그러세요. 순교를. 차라리 순교를 하는 게 낫겠대요. 순교. 여러분 얼마나 미우면 차라리 순교가 낫다 그럴까. 오늘 웃으신 분들은 뭐 찔리는 게 있는 분들 같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를 할지언정 그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언젠가 한 성도님이 임종 직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 눈을 못 감습니다. 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암흑의 교회에 다니는 박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10년 전에 길거리에서 대판 싸웠는데 삽자루까지 휘둘리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도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10년째 원수 생활하는데, 제가 주님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그 박 집사님 생각이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얘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가서 그분을 모셔와서 화해하고 편안히 천국으로 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되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줘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으로 용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이 용서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회개에 아주 진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종 중에 하나가 큰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돈에 너무 집착하는데요, 얼마인가 그 환산할 필요 없어요. 얼마 왜 빚을 졌는가, 얼마만큼의 빚을 진 이유가 뭘까, 그걸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 입은 방법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왕 앞에 엎드려서 주인님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처자식도 감옥에 가고 죽도록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리니까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냥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좀 노력하면 갚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빨리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이 왕이 노했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아주 싹싹 빌었기에 회개하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누가 먼저 탕감받았습니까? 누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더 먼저 탕감을 받았고 더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백단이론 빚진 자를 좀 시간을 유예해 주거나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그 빚을 탕감할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 말씀을 친구에게 탕감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용서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을 취소시킨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용서와 이런 탕감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문에 이런 작은 광고가 실렸답니다 미국에서요 그 아들이 존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아빠한테 좀 실망을 주고 집을 뛰쳐나간 것 같습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존이 너의 실수와 잘못을 내가 다 용서하마 아버지가 오늘 밤 8시에 아무개 날 8시에 타임스퀘어 광장에 갈 테니까 거기서 제발 좀 나와다오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과연 아들이 나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타임스퀘어에 나갔는데 존이라고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수십 명이 모여 있다는 거죠 흔한 이름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집을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존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 한때는 그렇게 친했던 성도님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들 그렇게 가까웠던 우정을 나눴던 선배 후배들이 지금 나의 존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외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못난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백단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화해한다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르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첫 마디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게 누명 쓰고 돌아가시는 것처럼 세상에선 보여지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이라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두 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목욕하는 죄사함이고요 또 하나는 발을 씻는 죄사함 이미 한번 목욕한 자는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욕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마음 두렵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죄를 깨닫는 순간순간 말이죠. 우리가 손이 오늘 많이 더러워졌다고 합시다. 손이 많이 더러워지면 오늘 예배 중이라도 막 잠깐 나갔다 오든지 물티슈로 닦든지 하지 않겠어요? 목욕할 때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손과 발 같은 건 매일매일 닦습니다. 자주 닦습니다.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특별히 예배 나오신다고 할 때 그 일주일에 밀렸던 죄, 이 빨랫감들을 한번 청소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회개합니까?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주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면서 그 죄의 부분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는 딱 두 개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다시 말해서 가족의 죄악들, 우리 자녀들의 죄악들이 뇌 죄인 것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태원에서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 추적할 필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야, 걔네들 말이야, 방탕하고 말이야, 이거 정말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들마다 청년회와 주일학교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우리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누구 때문이야? 누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비난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내가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녁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꼭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내가 지은 죄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악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한 회개가 성경에서 두아드리아 교회를 위한 회개가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아드리아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무나 칭찬받을 일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또 내 사업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왕비 이세벨이 아니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에 아주 물을 흐려놓습니다. 우상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데 이 앞장서서 괜찮아, 이것은 문화야, 시대적인 행동이야,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어, 그러면서 음란한 짓을 막 조장합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단체적으로 행음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록에 의하면 신전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고용된 창기가 3,000명, 5,000명 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종교의 하나의 의식으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하고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하는 것처럼 또 죄를 짓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 정말 죄 안 질래 오늘 회개가 마지막이 될 겁니다 하고 돌아가서 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즉결 처분하시면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진노를 행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 죄는 영원히 묻어두게 되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는 용서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꼬이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문제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어찌 보면 묻어두고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았던 수많은 나의 죄악들의 행위의 결과는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날 잡고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밀릴 회개를 한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확 씻긴 회개가 된 이후에는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될 때마다 순간순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을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모든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꼭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12절과 13절은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강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회개 기도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 곧 죄입니다. 회개할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회개의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세 번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나온 것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매 한 번 안 맞으려고요? 애들이 엄마한테 이제 혼나게 돼요. 아빠한테 혼나게 회초리 들고 기다립니다.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다 그래? 너 뭘 잘못했어?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못했어요. 안 맞으려고 무조건 비는 거잖아요.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안 맞으려고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베데스다 못갓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확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38년 동안 왜 병자로 누워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죄값이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날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고쳐줬지만 너 다시 아플 수 있어.
이 전보다 더 심한 병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네가 해야 될 일은 죄 짓지 않는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잘못이 뭔지도 모르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한 행동을 볼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저 구호처럼, 베드로처럼 그 끔찍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막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믿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만 오늘만 내가 봐줄게 하고 무조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이. 또 바리새인들이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앞에 여인을 끌고 왔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함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다 돌을 놓고 달아납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니까 그들의 행음이 다 보였던 거예요. 모두가 가늠한 경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돌을 놓고 달아나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로막으신 거잖아요. 변호해 주신 거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죄가 없어서입니까? 무고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돌을 든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겁니다. 그 여인은 벌벌 떨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자기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겠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용서해 줄게, 조건이 있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진정한 회개에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죄 없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 살인죄, 간음죄 저질렀지만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주님 만나고 변함없는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우리의 모습을 믿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짓는 죄가 기억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날그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꼭 이 마음을 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 형벌의 모면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죄를 또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독성 있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얽히고 설키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